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새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바리니에서 바리니 트랙 서킷 가다를 주제로 영상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사실 본 영상은 작년 9월달쯤 일 겁니다. 올해 묵은 영상이죠.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R3를 가지고 이제 트랙에 입문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은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본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 앞에 차량을 가져오고는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 다른 분들, 동료분이 찍어주신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R3 가지러 갑니다. 출발이고요. 너무 신나죠? 와! 드디어 밥을 먹으러 갑니다. 대구에서 출발한 지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네, 10시간 만에 도착했네요. 아, 빡셉니다. 근데 분위기가 안 좋은데? 밥이 또 상기형 성질 내겠다. 식당 가가 문을 닫아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힘들다.
사람 되려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나도 몰라요. 좀 넓게. 네, 알겠습니다. 라인이 퍼져요. 아... 일정하게 돌리면서 스로틀 가지고 라인을 탈 수가 있어요. 핸들을 안 꺾어도. 자세도 그대로 유지하고 스로틀 가지고 인, 아웃, 안으로 꺾었다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그러니까 몸을 상체를 지지해줄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체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우코너면은 자 우코너가 이제 좌코너잖아요. 좌코너 놓을 거잖아. 좌코너 놓을 거 그러면 연 이파이 붙이고 눈대고 있어야 되고 태그는 기아를 딥브레이크잖아요 여기요. 그죠? 아 그렇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딥브레이크가 필요할 때만 발 내려가 컨트롤 하는 거예요. 좋아요. 와, 존나 멋있다. 그 이제 초보자들 이제 완전 처음부터 연습할 때 연습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뭐 어때 처음에 뭐 상체를 빼고 시선을 하고 뭐 이런 순서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타는 순서는 상체의 긴장을 풀어가지고 핸들 조향에 내 의지와 상관없는 카운터를 방치하려고 상체 힘을 풀고 네. 셀프 스티어까지는 아니지만 뭐 아무튼 상체 힘이 빡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셀프 스티어하고 조향이 원활하려고 하면 상체 힘이 빠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체 힘 빼는 것부터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자세를 잡는 거죠. 네. 하체 고정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시선 네. 내가 특정 포인트를 찍고 돌릴 때 그 포인트를 계속 따라서 보고 돌려야지 돌릴 수가 있는데 네. 견두질이라도 하게 되면 라인이 터지게 돼요. 사람이 공도에서 같은 경우에 커브길 돌아갈 때 그런 식으로 라인이 터지게 되면 중앙선 침범이라던가 가드레일 방면 사고 발생할 수 있고 네. 트랙에서는 초가 안 나오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속도대에 이제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속도와 그리고 린 앵글에 익숙해지는 노력을 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아마 전반적인 큰 순서가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무릎 대 있는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걸 정직하게 올라가면 무릎은 그냥 닿죠. 그 아... 과정 중에 무릎이 끌치는 거지 무릎을 네. 닿기 위해서 이걸 연습하는 거는 옳지 않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새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바리니에서 바리니 트랙 서킷가다를 주제로 영상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사실 오토바이를 굴릴 줄만 알았지 제대로 타본 적이 없는 바리니가 트랙을 도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작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단계 중에 하나로 연습을 하러 네, 나왔습니다. 네. 우리 마린이 트랙가다의 네, 우리 주인공이 되실 오늘만 사는 폼파리십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이번 요 트랙 가는 거 도대체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뭐 때문에 트랙을 가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저 형이 시합 나가는데 하도 준비를 이상하게 하길래 내가 시험이 뭔지 보여주겠다 아, 하고 가보겠습니다. 근본이 좀 부족해서 팔 한번 쳐서 주려고 네. 느껴지시는 바가 어떠세요? 아, 갈게 대단입니다. 처음에 타기 전에 정말 의기양양했었는데 네. 오늘 딱 타고 나서 느낀 부분이 부족.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힘들었던 점? 일단 힘빼기가 안 돼서 조금만 타도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호흡법이 좀 힘 빼는 방법이나 이런 걸 기초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세 등등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한 바퀴 더 돕니까? 내일 또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파이어한테 제가 운동 처음 왔는데 줄넘기부터 시키고 잽부터 가르치는 잽도 원투하고 니킥하고 타이킥 가르치려고 언제 밥 먹죠? 네. 밥 먹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줘요? 네. 밥 먹는 방법을 밥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라 가르쳐줍니까? 저 딸 가르치고 있습니다. 밥을 앉아서 먹는 거야. 숟가락 이렇게 뜨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한 거를 전락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처음부터 우리도 근데 이게 뭐 근데 솔직히 본인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거 날 도다로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진짜 기초적인 부분 다 빼고 어느 정도 선 수준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솔직히 많이 알진 못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도 솔직히 서툴러요. 제대로 못 가르쳐주잖아요. 3개월이 와가지고 이걸 좀 가르쳐주고 나서는 좀 많이 바로 속속 귀에 박혔는 부분도 있을까 생각해요. 내가 설명하고 아, 뭐 저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욕심을 좀 부리자면 저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아쉽겠지만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좀 걸렸으면 오늘은 좀 아쉬웠어요. 각오를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열정이거나 그 두 개 돈과 시간이 부족하면 열정으로 카바를 쳐야 되는데 중간에 관두거나 이러면 솔직히 주변에 도와주거나 하려는 사람들 의지도 같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꺾기 뭐 팔다리 부러져도 타고자 한다 하면은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 갈 수 있는데 아 안 돼! 이 하면은 좀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좀 확실한 뭔가 이제 영상으로 박제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알선이 포기 될 때까지 안 좋겠습니다. 서킷 가는 그날까지 파이팅! 파이팅!